즐거운 풍성한 한가위 지내시기 바랍니다. Para relawan Welofeu tidak bisa berkumpul untuk mengemas paket makanan karena pandemi virus corona. Yayasan Welofeu Internasional memesan lebih dari 1.400 kotak bahan makanan melalui pabrik pengemasan di Yongin, Korea. Hati yang penuh kasih terkandung dalam kotak-kotak ini untuk berbagi dengan banyak orang di masa-masa sulit. 어려운 시기이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들 텐데 이렇게 국제 일러브 운동본부에서 이런 좋은 일 또 추석을 맞이해서 선한 일을 하신다고 해서 저희도 너무 기쁘고 동참할 수 있어서 저도 또 감사드립니다. ...꿈꾸러미는 우리 취약계층 학생들이 있는 세대에 배송이 될 예정입니다. 아이들에게는 큰 희망이 될 거고 아이들이 받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 물품을 직접 손수 포장해 주시고 아이들을 생각해 주신 장길자 회장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담아주신 그 상품들을 보니까 너무 알차고 너무 그 소중한 식재료들입니다. 특히나 이게 그 홀로 계시는 이게 그분들에게 이 식재료가 아주 정말 이게 그 좋은 자양분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